윤석열은 양아치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두 장 딱 지키고 분당 네. 법무부 장관이 누구요? 이때 황교안. 황교안이가 시킨 거야 이거. 네. 이 징계 1개월 받은 거는 네. 선배 처벌 깨차고 산 네. 이런 놈이라고 징계 1개월 준 거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양아치죠. 네. 윤석열 검사가 이 형사 사건의 당사자임을 알면서도 최은순, 김명신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선배 첩인데 네. 그놈을 잡아들여서 데리고 살면서 지금 영부인이라고 데리고 다니고 야가 윤석열을 찾아갔으면은 윤석열은 그 당시에 검사 아닙니까? 이 여자를 피고소인을 혼을 내서 보내든지 그 자리에서 지가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하든지 했어야지 왜 잡아들이냐고요? 네, 여러분 양아치한테 지배받아도 되겠습니까? 내일아! 오늘 주제가 양아치잖아. 에, 양아치라는 것은 에. 자 화면 올려줘봐요. 이제 윤석열은 정말로 이것을 5천만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예, 예. 이게 법무부 회신인데 정대택한테 저는 윤석열하고 2010년도부터 싸웠어요. 2010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싸우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나오고 대적관계 있던 지금 김건희 최은순과하고는 2008년도 하순경 부터 연을 맺어갖고 정대택을 공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것은 2008년도 윤석열과 싸움을 시작하면서 알고 윤석열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다가 이제 법무부 감찰부에 진정을 했더니 이런 회신이 와요. 민원 번호 2012년 3월 7일 진정인 정대택이 고소한 형사사건 서울 동부지검 2009 형제 9666 이게 뭐냐면은 최은순 명의하고 김건희가 저 외할머니 명의로 차명으로 양재택 부인 미국에 거주하는 양재택 처에한테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건이에요. 사건 뇌물수수 등 고 피고소인 내가 이제 고 나한테 고소당한 양재택 최은순 김명신 2009년 6월 29일 한국기각의 관련 윤석열 검사 이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이 형사사건 어느 당사자임을 알면서도 최은순 김명신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및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여 진정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에는 약 13건이 있어요. 2008년 8월 12일 날 법무사가 당시 법무사가 최은순한테 2억을 받고 김명신 김건희 사는 집을 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했다고 자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김건희도 소환하고 최은순도 소환을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2008년 10월 31일경 10월 말경에 별도로 내가 김건희 최은순 양재택을 뇌물공여 뇌물주소로 고소를 해요. 또 이 사건 말고 법무사한테 1억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한 죄로 모여위증 교사죄로 또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2008년 10월에 했지만 2009년 넘어가고 2009년 불기소해가지고 항고하고 재항고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가요. 그 과정에서 이제 쫓기니까 김건희가 윗배를 찾다가 결국은 조남욱이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잘 나가는 윤석열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조남욱이 아들 조시언니가 손잡고 가서 윤석열한테 붙여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있는데 어떤 좋다 이거야. 야가 윤석열을 찾아갔으면은 윤석열은 그 당시에 검사 아닙니까? 검사면 뭡니까? 공익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사건을 억울한 사건이라면 맞춰서 억울한 사실을 밝혀줘야 되지만 딱 들어보면 사건 아까 번호 딱 되면은 아 누가 고소했고 누구누구를 뭘로 고소했다 검사는 딱 치면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네. 그럼 여기에 지 9년 선배 양재택이가 관련돼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초지종 물어보고 선배가 데리고
알고 달던 여자라는 거 그때 이미 알겠네. 그렇죠, 알죠. 아, 정말 패. 저는 그 얘기죠. 천배첩인데 네. 그놈을 잡아들여서 데리고 살면서 지금 영부인이라고 데리고 다니고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게 야, 그러면은 진짜 집에 갈 대로 장가도 안 가 읽어드렸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난 수사만 할 놈이다, 검사다. 그리고 나는 지 말대로 나중에 한 얘기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으면 이 여자를 피고소인을 혼을 내서 보내든지 그 자리에서 지가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하든지 인지하든지 했어야지. 왜 잡아뜨리냐고요. 이게 왜 잡아뜨리냐고. 잡아줘야 준 건지. 잡아뜨리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제가 상세히 저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건 저 방송 용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어디 가든지 사람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은 윤석열은 양아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사료 예. 그 결론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그것은 이제 법무부가 정대택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읽어줄게요. 네. 법무검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대택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인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이 징계 1개월 받은 거는 예. 선배 처벌을 깨차고 찬 이런 예. 놈이라고 징계 1개월 준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양아치죠. 네, 그러죠. 양아치죠.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니면 우리가 이거 보세요.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죠. 보세요. 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선배 처벌 깨차고 산 놈이 징계 처분 받았다고 의결하였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기 길거리 다니면서 서문시장 가서도 그러고 포항시장 가서도 그러고 저 용산 총독부 앞에서도 그러고 선배 처벌 깨차고 산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울릉도 가서도 하고 울릉도 가 독도 가서도 했어. 독도 가서도 네. 뭐. 네. 그래요. 이 얘기는 서울의 소리 자주 듣는 사람은 근데 저건 명확히 다시 읽어줘야 돼. 수신 정대택 기와 우편번호 130-10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3-5번지 907호 경유 제목 민원의신 1. 법무검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대택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니까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나쁜 놈 윤석열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 도장 네. 딱 찍히고 보다 네. 법무부 장관이 누구요? 이때 황교안. 황교안이가 시킨 거야 이거. 네. 네, 다른 사람이 뭐 강금실이 시킨 게 아니고 천정배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저 숙골들이 좋아하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네, 황교안이가 시킨 겁니다 이거. 대통령은 네. 박근혜. 박근혜고 대통령은 박근혜고. 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가 천배의 첩을 꿰차고 살았다고 등 그거는 한 가지만 아니고 예 잡아뜨렸다는 등 예. 이런 거 가지고 예, 징계 일 근데 징계가 저게 만족했습니까 1개월 갖고 아니죠 그 얘기 좀 해보죠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구속시켜서 형사처벌을 시켰어야죠 예. 독직 뇌물죄거든요 예. 근데 이때 관련된 범죄 사실이 예. 저거 둘이 2020년 2월 12일 날 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에요 예. 고소 예, 예. 독직 뇌물죄는 3천만 이상은 공소시효가 10년 1억 이상은 15년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3천만 원 이하 금액으로 해갖고 공소기간 도과했다고 각하시켰는데 그걸 계속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심리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걸 내가 별도로 2021년 11월 몇 날이야 공수처에다 고소를 했어요 여긴 죄목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저기 추미애 장관이나 저기 저 누구야 조국 장관도 그러고 저기 정대택 그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보도 나오죠. 그게 네.
저거 아닙니까? 저 장모 범죄, 지 범죄가 막 탄로나니까 수사 정책 조정관실, 수정관실을 시켜가지고 정대택, 안소현 이런 사람을 막 사찰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방송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도 모니터링 할지도 몰라요. 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윤석열 처와 장모가 사악한 범죄자인 줄 알면서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그것을 뒷배질을 했고 윤석열 처와 장모가 사악한 범죄자이고 뒷배질을 한 윤석열인 줄 알면서 이것을 감싸고 돌은 김종인, 장재원, 권성동 이런 그 국민의힘 요즘에 새로운 야, 사람 있잖아요. 이뇨안이라고 알아요? 아, 파란 눈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를 사랑해라. 또 김건희가 아주 해박하고 잘난 여자다. 이렇게 지금 김비어 청가를 거침없이 말을 하더라. 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이뇨안 이자가 도대체 국힘당 한번 들어보자. 니들 사람이 그렇게 없냐?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아니 혁신위원장을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 데려다가 나를 데려가든지 일이지. 그 사람 없다고 그 수입에다가 그 사람을 혁신위원장 시켰는데 나는 인유한이 혁신위원장 시켰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광주에서 같이 광주 민자운동 때도 같이 뭘 했고 해서 윤석열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아 또 두 번째로는 야 뭐 김대중 선생을 존경한다니까 최소한 윤석열이가 전쟁하면 안 된다 아니디옵니다 도끼상소라도 할 수 있겠구나. 나는 두 번째가 더 중요했어요. 아 전쟁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얘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이가 뭐 시키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소총 들고 뛰어나갈 놈이야 인유하니 이런 비열은 저 조선시대 때 이조 때 유자강 이런 간신배 같은 놈을 국힘당이 데려다가 시켜놨으니 국힘당 한번 들어보자. 이들이 지금 혁신한다고 데려온 그 인류하는 절대 지금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국힘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 문제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견제를 하고 자중시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로라도 김건희 제발 그만 나대고 윤석열은 말 좀 줄이고 그 저 깡패 같은 짓 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야 혁신인 거지.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공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더 윤석열을 영국 왕같이 엘리자베스 뭐 왕이나 이런 황제같이 지금 치켜서가지고 로마 황제같이 치켜서 윤석열은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인류하니 아 저 외국인까지 나를 존경하네.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저 파란 눈에 외국인도 나를 존경할까 이렇게 기고만장 해가지고 지금 할 거 아닌가.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 보면 네. 지금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만 판사 사찰 등으로 이제 징계 2개월 받았잖아요. 정직 2개월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지금 온갖 망나니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 1심에서 판결 났는데도 2심 해가지고 지금 한동훈이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런 놈이 왜 2003년도 이 징계 1개월 정직 1개월 받아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했던가. 근데 징계 1개월 받은 거는 양아치 짓하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 여자 잡아뜨려서 받은 거 아니야. 네. 그걸 어떻게 이 얘기를 해요. 지가 아무리 뻔뻔스러운 놈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오늘 주제 윤석열은 양아치다. 양아치. 예, 여러분 양아치한테 지배받아도 되겠습니까. 양아치가 뭘 하겠습니까. 동네 깡패 밑에 양아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깡패보다 술이나 먹고 깡패는 의리도 있고 깡패들은요 그 선배 여자라면 막 깍듯이 90도 아이고 형수님 형수님 막 오지 선배 첩을 꿰차고 살다가 징계 1개월을 먹은 양아치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탄핵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방송의 결론이죠. 그러죠. 뭐 더 하실 말 있어요? 태가 저는 안 될 정부고 정권이고 그러죠. 더 하실 말씀이냐고 지금이라도 결론 났는데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더 깨우쳐라 이거.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이놈을 받아다가 방송을 해야 돼. 계속 이 징계를 내가 돈을 1,000,000원 드릴 테니까 경향신문에 일면에다가 한번 올리자고 광고합시다. 광고 한번 하자고. 형님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도 형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수 파일을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